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옥션 페이지 작업 중 일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들어 볼 부분은요. 이 클립으로 씌워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클립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클립 보시면은 클립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 꼽아 두시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 보시게 되면은 박스가 이렇게 있죠. 박스 있는데 그라데이션에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약간 뭐 질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운데는 밝게 만들어주고 예, 외곽으로는 조금 어둡게 그렇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되어 있는 네, 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글자를 갖다가 받쳐주시고 그다음에 원의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거알 수가 있죠?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원에 블러가 들어가고 그려가 들어가고 약간은 입체적인 그런 형태가 들어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갖다가 세 개를 만들어서 배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 연결시키는 그런 예, 페이지 디자인이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얘네들 하나 잘 만들어 두시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를 몇시 배송해서 며칠 날 받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거 갖다 넣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레이어를 열어볼게요. 레이어가 안 나왔는데 윈도우 메뉴 들어가서 윈도우 메뉴에서 레이어를 선택해 볼게요.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백그라운드는 보면서 작업하도록 하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똑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박스를 그려야겠죠? 사각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박스를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을 채워넣어 줄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약간 회색으로 해줄까요? 약간 회색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넣어 줄게요. 이렇게 채워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요. 필터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스케치라고 했을 거예요. 이 스케치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노트 페이퍼라고 했습니다. 네, 노트 페이퍼. 노트 페이퍼를 갖다가 연하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이미지 밸런스 들어가서 얘를 갖다가 연하게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그레인도 예, 조금 밝게 예, 밝게 처리해 주시고 있는 듯 없는 듯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원본 보시면은 가운데가 좀 밝죠? 그래서 우리도 가운데 부분을 좀 밝게 처리해 줄게요. 네. 원툴을 선택하시고 원형 선택툴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원을 갖다가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원을 갖다가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셀렉트 들어가 볼까요? 셀렉트 안에 들어가서 이 셀렉트 안에서 모디파이라고 있어요. 이 모디파이 안에 들어가서 패더를 선택합니다. 패더. 예, 단축키로는 Shift F6번이 되겠네요. 패더를 선택하시고 패더 수치를 입력하시는데요. 이 패더 수치가 크면 클수록 가장자리, 이 원의 가장자리가 뿌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된답니다. 얘를 갖다가 한55 정도 체크해 볼까요? 55픽셀 정도 부드럽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다 됐으면은 OK 눌러 주시고요. 이 상태로 적용이 된 거는 아니에요. 밝게 처리해 줄 거죠? 밝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밝게 할 때는 이미지 선택하시고 이미지 안에서요. 어저스먼트 안에 들어가서 커브를 선택해 줄게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M이 되겠네요.
네, 얘를 선택하시고 RGB 상태죠. 보시면은 RGB 상태인데 RGB 상태 때 위로 올리면은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좀 어두워져요. 근데 반대로 CMYK 할때 위로 올리면은 어두워지고 예, 밑으로 내리면은 밝아져요. 지금 RGB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점점 밝게 만들어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어때요? 밝아졌죠? 그리고 OK 적용을 해주도록 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이렇게 밝게 만들어진 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 부분을 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조금 해주도록 할까요? 근데 선택하기 쉽지가 않죠. 위에 부분만 따로 예, 사과 선택도구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을 정확하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셀렉트가 돼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요. Alt 키는 마이너스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빼버리면은 위에만 선택이 정확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컬러를 바꿔볼게요. 컬러를 바꿀 때는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 안에서 후위 사투레이션 단축키로는 컨트롤 U가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원하는 컬러를 바꿔주시고 채도를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명도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원하는 컬러를 갖다가 세팅하시고 명도 좀 내려주시고 네, 연한 파스텔 톤으로 바꿔줄까요? 네, 이렇게 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 됐으면은 OK 눌러서 색깔이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상태로 그 다음에 또 원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원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원으로 만들어진 부분 있죠? 이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원툴을 선택하시고 큰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네,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갖다 바꿔줄까요? 보시면 약간 회색이죠? 회색이면서 끝에가 뿌옇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조금 진한 회색으로, 조금 진한 회색으로, 그 다음에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색깔을 이렇게 채워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더큰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크게, 약간 더 크게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슬쩍 올려줄게요. 이렇게 슬쩍 올려주시고 밑에 부분을 딜리트 누르게 되면 잘려요. 이렇게 잘리는데 끝에 부분이 부드럽게 날라갔죠. 그래서 예, 사각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셀렉트 메뉴 들어가서 모디파이 안에 패더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한45 정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은 끝에가 이렇게 잘리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편도 선택하시고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진하죠. 그래서 오파시티 투명도를 주어서 은은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볼게요. 컨트롤 J, 비어카피에서 예, 컨트롤 J를 누르시게 되면은 레이어가 복사가 돼요. 트랜스폼으로 얘를 조금 내려주세요. 조금 내려서 약간은 겹치게